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노랑풍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저항 라인까지 이제 터치를 했어요. 19,000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요 저항 라인 여기까지 이제 터치하고 조금 이제 차익세가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서도 3일선도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3일선을 좀 지지받아 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또 저항을 받았고,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해준다라고 하면 좀더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오늘 보면 그렇게 근데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때문에 조금 뭐 이제 지금 증시가 좀 부담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노랑풍선은 그래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근데 조금 이제 지금 단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구간에서 좀 지지만 받는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전고점도 한번 노려볼, 나머지 이제 뭐 차익 실현한 비중 뭐 이외에 나머지 남은 잔량은 뭐 요런 구간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관점을 드려보겠는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금요일 거래량을 조금 넘겨주는 요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익 실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 기조가 계속해서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뭐그 코로나 관련 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엔터 관련 주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신고가를 찍으면서 관련 주들 상승세가 나오고. 어쨌든 지금 이제 증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분야는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재 관련 주들. 관련주 그런 목들이 좋고 밖에는 지금 우리 증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이탈을 했죠. 작은 장세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 있는 요런 종목이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어쨌든 뭐 오늘은 노랑풍선 차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고요. 추천 종목 하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소장님께서 이제, 전일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해주시고요. 오전 9시부터 해갖고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죠. 자,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이렇게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합니다. 자, 뭐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 외에 또 이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먹을 만한 이제, 구간은 역시 이제 테마주.
이런 쪽을 조금 단기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조금 이제 나은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마를 이제 리스트를 좀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주 검색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저희 좀 VIP 관련해 갖고 이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833에 6014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